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음 날 다시 찾은 식당. 그런데 하늘아. 어? 식당 어디에도 하늘이가 없다. 안녕하세요. 네네네. 하늘도 안 보이네요. 하늘이요? 네. 하늘이 집에 없나요? 아가들 네. 집엔 없더라고요. 자주 거의 안 보이면 거기가 있어요. 그래서. 짐작이 가는 곳이 있다는 아저씨. 아 이놈 새끼 또 여기 있네. 어? 여기 있어요? 네. 야 여기 와 있지 말라 했잖아 내가. 어? 왜 혼자 맨날 여기 와가지고 있어 이놈아. 이놈이 새끼가 누워 있니? 어? 이게 하늘이 엄마 무덤이에요. 안 보일 때 보면은 여기 와 있고. 아직도 어미를 기억하는 것인지 때때로 이 무덤가를 찾아와 시간을 보낸다는 녀석. 아저씨의 말에도 별 반응이 없다. 하늘아 이제 가자. 어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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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하늘아. 가자는 말에도 그저 쳐다만 볼 뿐. 겨우겨우 몸을 일으키지만 아휴, 마음은 아직 어미 곁에 있는 듯.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어미가 그리운 모양이다. 영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한 표정. 이제껏 봐온 밝은 모습과는 영 달라 보이는 녀석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곳은 자, 역시나 식당이다. 돌아오자마자 다시 활력을 찾은 하늘이 귀염둥이 삼형제의 유난스러운 아침 인사와 더불어 하늘이와 아저씨는 다시 유쾌하게 하루를 시작한다. 그날 오후 시간 다 됐네. 하늘아 학교 갈 준비하자. 아저씨의 딸을 마중하러 가는 시간. 학교 가자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간식부터 챙겨 담는 녀석. 가만 근데 이게 뭐야, 한두 개를 담는 게 아니네. 몇 번을 계속해서 한 바구니를 담더니 재촉이라도 하듯 우와, 자동차 열쇠를 챙기는 하늘이. 오, 시간이 빨리 나가고 싶은 모양인데. 가자 하늘아. 매일 같이 가는 길이지만 하늘이에겐 언제나 이 길이 즐거운 듯. 어디 가는지 아나 봐요? 네, 자주 가니까 하늘이가 알아서 먼저 앞장서 봐요. 하늘이가 학교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. 바로 하늘이의 팬클럽 회원들을 만날 수 있어서다. 하늘이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진 성현이. 잘 좋아? 친구들에게 똑똑한 하늘이도 자랑하고 맛있는 간식도 나눠줄 수 있어서인데. 게다가 하늘이와 함께하는 팬 미팅 시간. 하늘이는 역시 최고 인기 스타다. 아, 가만 있어봐. 자자자 표정. 아, 자자. 팬 미팅을 마치고 아이들과 운동장으로 달려간 하늘이. 단체로 공놀이를 하며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데. 자, 천재견 하늘이의 특별한 일상 잘 보셨나요? 제가 항상 움직이면은 저를 쫓아다니고 따라하고 뭐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교감인 것 같아요, 하늘이랑 저. 하늘아,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. 세상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천재견 하늘이. 그 뒤에는 누구보다 녀석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 댁에 개가 똑똑하지 않다고요? 그럼 지금부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천재견은 1%의 재능과 99%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것은 경기도 광주. 바로 이 집에 특이하기로 야. 소문난 별난 녀석이 산다는데.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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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서 오세요. 네. 저희 집에 외톨이가 있어가지고요. 저희가 왕따를 시킨 건 아니고 맨날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걱정돼서요. 어디에요? 대체 어떤 녀석일까? 지금 저기 밑에 있거든요. 아, 이 밑에요? 네. 요 좁은 틈 속에 숨어 있다는 녀석. 딱 봐도 답답한 구석에 진짜 있기는 한 건지.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뭔가가 있다. 그 얼굴 좀 보기 위해